예, 이제 김원재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전화 와서 뭐 코로나 시대에 목회를 좀 나누자 그러기에 제가 사실 뭐 별로 나눌 게 없다 뭐 제가 뭐 창의적인 목회를 한 것도 아니고 뭐 거룩한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그래도 좀 얘기해 보라고 이렇게 쭉 얘기하는 가운데 이건 확실하다. 우리는 살아남았다. 이건 내가 확실하다. 뭐 잘했다 못했다는 둘째치고 코로나 2년 동안에 그래도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이걸 그러면은 뭐 함께 나눌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또 김원재 목사님 말 어떤 의도성에 좀 우리 프로그램이 좀 빈약한데 땜빵도 좀 해야 되지 않냐 또 이런 소리도 좀 들리고 해서 그랬어요. 그러면 뭐 한번 그냥 2년 동안 내가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의미에서 한번 얘기해 보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한 2년 동안 김원재 목사님 저한테 전화 안 했으면 2년 동안 사실은 이제 진짜로 만 2년입니다. 저희 친구 교회가 3월 18일까지 문을 닫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뭐 14일까지 진짜 풀로 만 2년인데 목회 2년 동안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그거 되돌아볼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는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요람을 쭉 찾아보고 2년 동안 했었던 교회 주부를 쭉 돌려봤습니다. 아 맞다 이때 이거 했지. 아 맞다 이때 얘기했지. 아 이때 얘기했다가 참 그때 고민했다. 우리 교육자들 고민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약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 이제 코로나 이제 사태가 되면서 교회 문을 닫으니까 진짜로 저는 굉장히 불안하더라. 굉장히 불안하더라. 그래서 뭐 김은재 목사님한테도 제가 몇 번 전화해서 어떻게 될 거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김은정 목사님이 빈목사 걱정하지 마. 2, 3주 내만 다 끝난다. 아, 진짜 그래서 김은정 목사 어디 계십니까? 저기. 진짜 그죠? 아, 진짜. 3개월. 아니요, 2, 3주 그랬어요. 진짜 2, 3주 내만 다 끝난다 그랬어요. 아, 그러면, 아, 진짜냐? 아니요. 또 사무총장은 목사들이 목사 아닙니까? 또 순수하게 믿어지. 2, 3주 좋아. 그럼 2, 3주 헌금 안 들어오고 교회 나가면 2, 3주는 안 버티겠나? 아, 믿었는데. 2, 3주는 뭐 2, 3주입니까? 한 달 막 넘어가서 또 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2, 3개월로 미루더라고요. 근데 2, 3개월 됐어요. 야, 이게 2개월, 3개월 가면 되겠나? 생각했는데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 모기지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러면 견디겠다. 뭐, 영적으로 그런 거라기보다 솔직히, 처음에 불안했는데 어떻게 견딜까? 사실 많은 목회자님들이, 뭐, 대형교회야 사실은 괜찮겠지만, 저희 교회만 해도 막 불안하더라고요. 어떻게 견딜까 생각했는데 솔직히 미안하지만 목사가 이런 생각하면 참 웃긴데 밖에 나와서 얘기하지 하는 말씀 모기지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약간 안정이 되더라고요. 아 우리도 모기지가 없지 뭐 재정적으로 괜찮겠다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고 그때 뭐 2020년 3월 18일 문을 닫으니까 4월달 5월달 그때 뉴욕시는 2주간 강제적으로 막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됐으니까 이제 그때 불안해하면서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아 적응이 약간씩 되더라. 아 이거 그때 이제 보니까 이거 장기간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고민을 진짜 하겠습니다. 아 이거 한 달 두 달 내에 끝날 게 아니니까 그냥 견디다가 교회 문 열만 되겠지. 그런 생각에서 확 바꾸었습니다.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살아남았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이유였던 것입니다. 아 이거 한 달 두 달 끝나지 않는다. 이거 최소한 1년, 2년은 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주부를 쭉 보고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이름에도 가끔 일기를 쓰거든요. 일기를 쓰는데 딱 보니까 아 2020년 5월달인가 제가 그래서 난다거나 코로나 이거 1년에는 갈 것 같다. 목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했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 이거 견디면은 코로나 끝났겠지 그 생각에서 아 우리는 이 현장에서 목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바꾼 게 제일 살아남았던 중요한 이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생각이 들더라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건가? 이 현장에서.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했더니, 어쨌든지 간에 교인들하고 교회하고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을 보내야 되겠다. 교인들이 집에 있지만은, 이게 교인들이 집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하고 항상 연관되어 있다. 이 생각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한테도 우리 교육회 할 때도 계속해서 영상만 보내지 마라. 전화 좀 하라. 전화. 애들 안 나오는데 잘 했냐. 계속 전화를 하라. 그래서 사실은 저도 우리 교인들을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전화해도 될 사람, 2주에 한 번 전화해도 될 사람, 이분은
3개월이 전화해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전화해야 되는 사람은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고 2주일에 전화해야 되는 사람은 제가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야 교인들이 영상으로 보는 것하고 타미 목사가 전화했는 것하고 연결성을 느끼지 않겠냐. 그것도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화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 뭐 1년 반 정도 전화를 많이 했고. 아, 이분은 전화 안 해도 괜찮다는 분이 또 있어요. 그분들. 그분들 그냥 이제 뭐 전화 안 해도 계속 하는 이분들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교회는 교회 문을 일찍 열었습니다. 뭐 불법적으로 연 것 아니고, 뉴욕시가 2020년 6월 24일 날인가 그때 이제 뭘 허락했는가 하면 교회 내에 수용인원 40명, 최대 40명, 그리고 건물의 25%를 유지하되 사회적 거리 유지할 것. 이제 그게 6월 작년 말고 재작년 6월 24일 날 그 발표가 나고 우리는 바로 그 다음 주 28일 바로 주일 날 문을 열었습니다. 아마 제일 빨랐던 것 같아요. 제일 그 중에 빨랐던 교회가 7월 첫째 주에 많이 문을 열더라고요. 됐다. 상반기 끝나고 7월 첫째 주 하는데 저는 성질이 조급해서 그런지 한 주도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6월 28일 바로 열고 교인들한테 이제 준비를 하고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다 해서 다 준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교인들한테 제가 느끼는 계속해서 교회가 여러분들과 연결되어 있고 약속했던 것이 어떻게든지 현장을 오픈할 수 있으면 빨리 오픈해서 여러분들하고 현장에서 만나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전화를 계속 하니까.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6월 28일 날, 딱 100일째 되는 날이죠. 3월 18일부터 6월 28일이니까 의미를 깨서 그래서 6월 28일 문을 열고 하니까 제 기억에 1부, 2부 합쳐서 60몇 분이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1부에 한 20몇 명, 2부에 한 40명 정도 나오신 것 같아요.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교회 문을 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어쨌거나 저희 교회는 또 하나 교제하는 데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사실은 제가 늘 뭐 농담 비슷하게 할 때 우리 교회는 정말로 먹는 거 좋아한다. 정말로 먹는 제가 그래서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나는 주일날 설교 대충 해도 괜찮다. 자기 농담이야. 왜냐하면 주일날 설교 때 만족 못하면 그 다음 점심시간에 만족하게 되도록 우리 봉사팀이 점심을 잘 준비한다.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교제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도 6월 28일날 오픈할 때부터 사실은 떡을 나누어 줬어요. 일부에도 떡을 사서 교회에서 먹지는 못하니까 그냥 떡을 나누어서 가져가도록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교회가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에 있지만은 우리 교회의 마음은 여러분들하고 항상 현장에서 만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많이 그 메시지를 또 주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사소한 건데 두 가지를 좀 했는 게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아까 우리 소망교회에서 얘기했듯이 교인들이 현장에 나오는 분들도 방역에 신경이 굉장히 많이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터지면서 저희들도 이제 6월 28일 오픈해야 되니까 오픈해야 되니까 제일 걱정되는 게 방역 문제입니다. 그러면 매주 1부 예배 마치고 방역하고 2부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문 열기 전에 방역 다 하고 마침 감사한 거는 진짜 감사한 거는 저희 교회에 암수 집사님 한 분이 한국 소독에 오는디다. 그래서 그 전지수를 데리고 와서 교회 방역 다 그러고 그때 한 두 달 정도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불러서 방역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 무료로 하다가 또 제가 눈치 보여서 교회에서 사료도 약간 주고 그렇게 했는데 더 감사한 거는 이제 그분이 이 자동 명령 방역 시스템 그 저희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세워놨는 거 그걸 50대 가지고 한국에서 50대 수입해서 여기서 자기가 판매한다고 하면서 한 대를 먼저 저희에게 기증을 했어요. 그게 뭐였던가 하면 딱 들어가면 이제 보통 온도 측정을 안 하고 딱 쓰면은 이제 열 측정을 자동적으로 얼굴이 비칩니다. 이제 거기에 그 프로그램에 하시켜놓고 사진을 찍어놓으면 내가 딱 들어가면 제 이름이 나오고 자동적으로 제가 딱 찍으면 온도 측정되는 게 그 안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옷도 몇 봅니다 하고 마스크 안 썼으면 말합니다. 마스크 쓰라고 마스크 안 썼다고 얘기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방역하는 게 나옵니다. 그게 혹시나 몸에 바이러스균이 묻어있다면 뭐 한 바퀴 돌고 손 이렇게 하면 95 내지 97% 바이러스균이 다 죽인대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들은 그 효과를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교회 안에 방역은 안 했습니다. 뭐 물론 이제 그 세네타이저 같은 건 올려놨지만 왜냐하면 그거 그래서 교회 입구문이 두 개인데 하나는 닫고 그쪽으로만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다 방역하고 온도 측정하고 다 들어오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훨씬 더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게 또 어디 좋았는가 하면은 주일학교 학생들을 교회로 오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 이제 1월달 2022년 1월달이죠. 이제 저희 교회가 옛날에 코로나 그 엘머스터 그쪽 지역에 있다가 2018년 3월달에 이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 복귀하고 좀 코로나가 터졌으니까 그리고 2019년때 이제 저희들이 이전을 하면서 어쨌거나 이 지역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봉사를 하자.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잖아. 뭐 크게 말고.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불러서 그냥 교육을 시키자. 또 그래서 애프터스쿨 유치원 이런 계획을 다시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 한글 학교는 한데 한글 학교도 우리 교회 위주보다 그 지역의 주민들. 그런데 그 지역에 어린아이들이 꽤 많아요. 특히 유치원 아이들, 그리고 엘리멘터리 스쿨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학부모들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마침 거기에 코드가 맞아가지고 주중에 한번 뭐 아기 학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맘의 아이죠. 그거 하고 한글 학교하고 이제 썸머 스쿨을 했는데 이거 뭐 웬만한 교회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다 하는데 이제 제가 우리 전도사님하고 하나 약속을 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 이거 하는데 다른 기존 교회 하는 것처럼 프로그램으로 하려면 우리 하지 말자. 딱 하는 진짜 잘하자. 진짜 잘하자. 교회 재정 손해나도 좋으니까 진짜 잘하자.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근데 마침 우리 전도사님도 그것도 진짜 잘해요. 그래서 그 진짜 잘했어요. 한 1년이면 진짜 잘하니까 이제 아이들이 오기 시작하고 2019년에 썸머스쿨을 하고 2020년에 이제 코로나가 터져 문을 닫고 그때는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이제 2021년 작년에 그 전도사님이 이제 1월달에 저한테 목사님 올해는 어떻게 할까요? 왜냐하면 이제 1월달에 썸머스쿨을 할지 한글 학교를 할지 아기 학교를 할지 이제 자기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 3분 다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진짜 그때는 고민이 돼서 이걸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래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야 이때 우리 믿음을 한번 발휘하자 하자 그래서 했는데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방역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묻는 게 아 그게 가도 됩니까? 가고는 싶은데 코로나인데 어떻게 갑니까? 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방역이 안전하다 방역 시스템 한국에서 수입한 것도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저희 교회는 계속 교회를 오픈했는데 한 번도 교회를 클로즈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마침 또 몇 년도 자리고 그래서 거기에서 또 좀 주일학교 학생들 해서 저희들이 좀 교회를 주일학교 학생들을 또 현장에 데리고 오는데 했기 때문에 많이 좀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들 있는데 그 시간이 다 됐다니까 마침 잘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친구들의 김상훈 목사님 잘 전지셨고 방역과 맛있는 음식과 교육으로 이렇게 잘 전지셨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진짜 잘하자 해서 잘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그런 케이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상철 목사님 계십니까? 나가세요. 각 교회마다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 교회나 온라인이나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도 많을 텐데요. 오늘 들은 내용 가운데 또 좋은 아이디어와 소스를 가지고 또 함께 잘 견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EM 미니스트리 쪽에서
우리 영어권 사역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좀 이렇게 쉐어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ew Mercy Church에서 좀 가고 계세요? 네, 유목사님 나오셔서 네.